나는 소니 RX 100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녹화하는 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화를 해보는 가운데 가장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녹화 또는 사진으로 찍고 하는 마운트를 함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녹화 또는 사진 찍는 일은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이 마운트는 카메라 밑에 붙여서 여기에 녹화할 수 있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줌이 있고 요거는 녹화 버튼이고 요거는 사진을 찍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녹화하는 시간을 1시간 40분 동안 한 파일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1시간 36분을 연속 녹화한 것을 리모트 컨트롤에서 얻어낸 그림입니다. 여기에 리모트 컨트롤에서 줌과 밀어붙이는 줌을 멀리 보내는 거, 밀어 당기는 거다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칩에 남아 있는 것은 7시간 19분을 더 녹화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1시간 40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것이 그 곰플레이어에서 1시간 40분 동안 녹화한 것을 지금 열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1시간 40분 동안 한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보다 긴 시간의 집회를 어쩔 수 없이 영상 편집기로 서로 붙여야 합니다. 대개 1시간 40분이면 파일 하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파일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였다. 1시간 50분짜리였다. 그러면 10분짜리를 따로 유튜브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굳이 영상 녹화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준비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해야만 합니다. 리모트 컨트롤은 나의 셀폰을 해서 이것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기능을 잘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소니 RX100 앞모양이 다른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된 것은 52mm 필터를 부착하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모래사장이나 석양,
해지는 모습을 찍는다고 할 때, 그 피사체의 좀 적당한 밝기로 조절할 수 있는 필터를 장만하였습니다. 필터를 장만하게 되니 그 밝기를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받아들이는 그 밝기를 적당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필터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필터 모양이 이것입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은 필터인데 이거는 아무 색이 없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적당하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것을 꽂게 됩니다. 이것이 시커먼 이것이지만은 이것을 뭐가 보이죠? 네.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앞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 색상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열어주면 되죠. 네, 이것을 이 카메라 필터 앞에 필터를 부착한 것입니다. 나는 소니 RX100을 가지고 자체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녹화를 해 봤더니 60분 정도에서 배터리 작업이 더 이상 못합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였습니다. 역시 충전하게 되는 이쪽 부분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여기다 꽂았습니다. 충분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배터리 부족으로 녹화를 못하던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카메라 열을 많이 받느냐? 뭐열 조금 따뜻한 정도입니다. 큰 열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될 만큼 열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메모리 카드를 얼마나 큰 것을 사용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아마 32기가라면 32기가 크기. 128기가라면 128기가의 크기. 나는 256기가바이트를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니 RX100을 앞모양 다른 것은 52mm 필터로 부착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것이 요거 말입니다. 이것, 그리고 이것을 사용했죠. 이것은 닫혀진 것이 아니라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차단하고, 너무 어둡다 할때 살그머니 열어 줄수 있도록. 이 필터 말입니다.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할때 이것을 부착해 놓으면 필터를 뽑았다 꽂았다 할 적당한 것을 꽂았다 뺐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죠? 보이는데 이것을 닫으면 점점 닫혀 버리죠? 네, 이 필터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밖에 모래사장이나 석양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는 256GB를 나는 이 카메라에 넣었습니다. 카메라 구입할 때에 그 판매자에게 내가 256GB를 메모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안 된다. 너 여기에 쓰려고 하면은 이거 안 된다. 그렇게 그러냐고. 그못 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256GB를 넣어보자. 넣어보 안 되면 다르게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256GB 메모리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넣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256GB면 뭐 웬만한 거 메모리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작업을 못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1시간 10분 녹화를 했는데, 1시간 10분을 녹화했는데, 앞으로 7시간 42분을 녹화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거. 이것은 뭐냐면은 내 셀폰에서 이 카메라와 서로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했더니 이 카메라를 이 셀폰에서 리모트 컨트롤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 누르게 되면 녹화 시작, 또 다시 누르게 되면 녹화 중단, 그리고 메뉴가 어떻, 요건 열어서 ISO를 또 줄이고 높일 수 있고, 필터를 어떻게 다 여기서 조절합니다. 여기서 카메라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도 보게 되고, 여기 줌을 땡기고 밀고 할수 있는 이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아우터를 놓고 녹화를 해보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동영상 모드 역시 요거 말입니다. 요거 동영상 모드로 녹화를 하였을 때 20분 정도에서 역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녹화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M을 넣고 맞춰놓고 녹화를 했을 때에는 한 번의 녹화 버튼으로 계속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녹화 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녹화를 합니다. 언제 끝나겠느냐? 가만 냅두면 메모리가 다 빠득 찼을 때 멈추든지 아니면 배터리 관계로 멈추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파노라마 촬영 기능에서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진, 이 카메라로서 파노라마로 찍은 겁니다. 구석구석 기능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4K 녹화하는 카메라 녹화 기능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니 RX 107을 가지고 너무나 만족해하는 나입니다. 4K 촬영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잘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카메라를 추천한다면 작은 사이즈에 있으면서 놀라운 기능, 특히 긴 시간을 파일 하나로서 1시간 40분까지 말입니다. 하나로서 녹화할 수 있는 일이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